못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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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면 좋은 줄 알고 자꾸만 낳았네. 낳다 보니 아들 일곱이나 낳았네. 딸 넷하고 그래 많이 낳아서 관청에도 보내고 성당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세무서에도 보내고 판사도 보내고 국회에도 보내고 똑똑한 엄마 같으면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낳으면 좋은 줄 알고 자꾸만 낳았네. 그러다 보니 맏아들부터 하느님이 데려가시겠대. 그래서 보내면 좋은 줄 알고 자꾸 보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에는 하느님 다 데려가시오 하고 좋더니 이젠 겁이 나. 저것들이 잘못 살면 어떡하나. 아이고 못나니. 똑똑한 엄마 같으면 요것저것 따지기나 하지. 그저 주는 대로 낳고 보내란 대로 보내고. 그러니 하느님이 마음 놓고 주셨다가 빼앗으셨겠지. 아이고 하느님, 제가 뭘 압니까? 알아서 하셔요. 영광 찬미 받으세요, 하느님.